그래서 이제 앞에 것을 이제 다 이제 그이 마감을 해서 천룡중생 동자호 하소서 제는 부처님 말씀 다 하신 대로 다 닦겠습니다. 도눈수지요. 훈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세척길로 원제 내 업장을 열심히 열심히 닦고 닦은 그 정진에 해당이 되지요. 세 번째. 세 번째 정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진 안 하고 뭐 바라고 뭐 원하고 해봐야 그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내가 도눈수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닦는 데 해당이 돼. 열심히 닦고 닦고 또 닦았더니 초정보리 방패문에다 처음 빨심한 게 있고 막 소원종신 먹고 실험만 해버린 거라. 처음에 단박은 안 돼도 그 마음을 초지일관하게 닦고 닦았더니 결국 먹고 소원종신 실험만 이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천수경 거의 그 법문은 거의 끝났어. 끝나니까 이제 또 모를까 싶어서 요또한 바퀴 팽 돌리지 이제 그럼. 한번 돌려 돼. 그래서 나무대비 먹고 나무대비 간세요. 그다음에 원화속지 일체법행이라. 아이고 제가 해도 해도 참 무지몽매 해서 그 말이야. 모르는 그 천지니 나무는 의지합니다지. 의지합니다. 누구? 대비 간세음 보살님이시여. 원하건 된 원자 그러지요. 나무는 의지합니다. 누구한테? 간세음 보살. 그다음에 원 있지요. 원은 아이고 간세음 보살님이 이제 그때 그러는 게 알겠지요. 요 원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시원찮은 사람은 아이고 제가 해도 해도 이만 죽을 지경인데 좀 거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원하면 되는데. 아이고, 쟤는 원하니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나 안 되나? 그럼 어딘지 빠졌노? 아까 세 가지 중에 정진이 빠져버렸지요? 이거 안 되는 게야 이거는. 딱 그거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신해 행이 빠져버렸지요? 그거 안 된다 이 말. 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해도 안 되니 좀 거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는 막. 막 반에 반쯤은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간세음보살님을 의지해서 그말 나무 의지해서 원하건대 제가 어떻게 하든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내가 원하 속지 알지자지요? 속히 알아야 하겠습니다로 해야 된다 이거 말이야. 그런 게 영틀리지? 영틀린다 이 말이야. 저도 기어코, 저도,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어코 원컨대, 그 말이야. 원컨대, 원화 속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 그 전에 무지몽매 부처님 법 몰랐을 적에는 그까지가 불법 마하러가 밥을 먹이 주나, 뭐 떡이 있나, 뭐, 그 사치? 신심 없는 사람 절에 가면 많은데, 뭐, 떡 주나, 밥 주나, 뭐, 그 사치? 그러 사치만은, 알고 봤더니 진정 나를 살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누구라? 부처 간세음보살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무대비 간세음이야. 내가 왜 부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요? 대놓고 복이나 빌고 재수나 빌고 영업이나 빌고 그런 미친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내가 왜 부처님 법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게 그때서 비로소 불자가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교 믿은 것이 참잘 됐다는 생각 없이는 그거는 떡살 담갔어. 뭔 떡살 담갔노? 초상칠 준비는 해야 돼. 흔히들 속담에 그러지 않아? 아이고 야 인마 떡살 담갔다 이 소리 있지? 그러면 니네 막 끝이야 소리야. 알겠지? 여러분들 스스로 절에 다녀도 내가 왜 절에 다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다니라 그 말이야. 그쯤 되면은 불법 믿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아, 그래도 참 나는 다행했다.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사람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원컨대 저의 원은 그 말이야. 여러분들 원, 보통 사람들 원이라면 그 원자가, 원화속지하는 그 원자가, 아이고, 부처님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원이 아니고, 부처님이 그랬듯이, 보살님이 그랬듯이, 저도 원이 말이야.
그렇게 갖다 자기 원력으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원으로. 다 당신이 그리 했듯이 저도 부처님 법을 속히 알아야 되겠으니 따로 갖다 붙이라 그 말이야. 알겠죠? 근데 내가 그 전에 법문하기 전엔 대체적으로 열의 아홉은 아이고 부처님 간센보살이 원하옵 근데 저도 부처님 법을 속히 알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고 지랄같이 고래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면 되긴 되는데 이제 앞에서 백천 먹고 돈운수 해서 그 소원용심 실험하는 도리가 이미 끝났으니까 아이고야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아라 그 말이야. 이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누구 의지한다고 해서 나무 대비 간세한법이다 이 말이야. 즉 불법이고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 세상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나는 알았어. 누구밖에 없어. 부처님밖에 없고 부처님 법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 나는 뭐 해야 되겠노 원하건대 원자가 속지 먹고 일체법이다 이 말이야. 그럼 불법을 왜 알아야 하는 내가 두 번째라. 그 다음 먹고 원하 조덕 지혜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눈 좀 떠야 되겠다. 그거다 아니까. 그렇죠? 아구가 맞나 안 맞나. 내 눈 못 뜨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 이 말이야. 죽는 모인지 사는 모인지도 모르고 코 박고 살다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원한다고 하는 게 부처님한테 바라고 탁받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못 뜨면 안 되겠더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안 되겠더라. 그러니 눈을 뜨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노? 원하 속지? 일체법부터 해야 돼. 부처님 법을 알아야 되겠더라 그 말이야. 알아야 두 번째 원하 조덕 지혜안이 되더란 말이야. 제가 부처님에게 원하고 바라고 배우는 것은 뭐냐? 제 눈을 뜨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가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딱 부러진 철두철미한 생각이 딱 들면은요, 이 세상 어떤 풍파, 어떤 고난, 어떤 중상모략에도 끄떡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놈들이 불쌍히 보여요. 그게 바로 자비심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비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투철한 수행과 수행으로 통해서 지혜 안을 얻으니까 조덕 지혜 그 조자는 일찍 조자거든. 빨리 빨리 그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 빨리 빨리 하는 거 있지? 그 빨리 얻을 덕자 무슨 지혜 안이 될 거 말이야. 지혜 안을 빨리 얻고 보니까 그 지난 날 그 세상살이가 다 먹같이 보이는 참 불쌍하고 참 참혹하게 보이니까 끝에서 그만 기가 막혀서 마음이 우러나는 게 뭐가 우러나노? 그전에는 시기 질투가 우러났는데 지혜를 얻고 깨닫고 지혜 안을 얻고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뭐가 일어나노? 자비심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야. 그때서 비로소 자비심이라 이렇게 하는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비추어서 내가 눈을 떴나? 그 다음에 불법을 제대로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눈을 떴나? 그러면 그리 되면은 자비심이 일어난다고 돼 있지요? 그럼 이걸 홀랑 뒤집으면 어찌 되노? 뒤집으면 자비심 반대로 먹고 시기심이 일어나지요? 그렇죠? 그럼 시기심이 일어나면 뭐도 하고 뭐도 안 됐노? 불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 뭐도 못한노? 지혜의 눈도 못 얻었다 이 말이야. 그게 그대로 증명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엎어지보면 아픈 거 안 아픈 거 알죠? 그와 같듯이 내가 불법을 제대로 알았느냐 하면은 무엇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눈을 떴느냐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눈을 뜨면은 뭐가 일어나노? 자비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럼 이걸 뒤집어서 증험을 해보면은 자비심이 아직 안 일어나고 누구 보면은 시기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지요? 그럼 이미 자비심이 없어. 왜 없노? 지혜의 눈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거는 뭐냐? 불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내려오면 불법을 모르면은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고 지혜의 눈이 안 열리면은 먹고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그래서 무의심 내 먹고 기비심이 있지요. 그거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즉 무의심 안에 그만 세상은 지 업대로 사는데 내비둬도 되지만은 불상해서 뭐가 일어나나 기비심이라 일으킬 기자 자비심이다 이 말이야. 자비심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부처님이 자비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법을 정확하게 알면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하는 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 이 열 가지를 이 천수경의 10대 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10대 원. 그러니까 간센보살로 했으니까 간센보살의 10대 원이라고도 해도 되지만은 배우는 우리 입장에 각자 무슨 원이고 내 자신의 10대 원으로 알아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꼭 먹고 부처님 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서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이게 길이 딱딱 돼가는 게야. 그럼 거꾸로 하면 모르면은 눈 못 뜨고 눈 못 뜬 거는 먹고 몰랐다. 그래 되는 거지. 먹고 뭐 이러면 먹고 손바닥이고 이러면 먹고 그럼 이 손등하 손바닥 틀리나? 말은 틀리도 손이지요. 손일 뿐인데 요런 걸 손등이라고 요런 건 손바닥이라 한다. 그러면 아는 기라고 하는 게 소리와 눈을 떴다는 소리는 말은 달라도 똑같은 소리라. 눈을 뜨면은 아는 기고 진정 알았다는 거는 먹고 눈을 떴다는 소리라. 그게 몇이나 올려 몇이나 똑같아요. 진정 확실히 알아버리면 눈을 뜬게고 눈을 떴다는 거는 먹고 확실히 알았다는 소리야.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소리는 이미 먹고 눈 몰라 그 불법 몰랐다는 소리고 그럼 불법 몰랐다는 소리는 눈 봉사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 야 내가 살아도 이게 완전히 봉사구나 생각을 해야 돼. 그럴 때면 참 스스로가 자신이 참혹한 줄 알겠지요? 그때 비관심을 가지지 말면 그 큰일 나? 그게 이제 잘못했나면 비관심을 가지는 게 그 도의 큰 장애고 마구니입니다. 그때의 마구니가 야 일마 니는 닦아도 안 돼 일마 니나 내나 빨리 죽는 게 훨씬 나아. 그래. 옆에서 귀신이나 마구니가 살살 자꾸 꼬셔요. 알겠죠? 그래 자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죄도 짓고 그때 마구니가 그 틈 마구니를 파고드는 겁니다. 마가 마장이라는 게 있지요. 그때 생기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렸을 때에는 훤한 대낮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훤한 대낮하고 같은데 잘못 알 때는 캄캄해지거든요. 귀신이 백주에 대낮에 대로 복판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와 밝아서 귀신은 그런데는 안 돼. 귀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어둡고 침침하고 음침하고 그늘져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와 흔히 육갑집을 보면 귀신부터 사는 게 있고 있지요. 집에 우한 생겼다 한 게 있잖아요. 그 집이 컴컴하고 그 집 사는 사람들이 컴컴하니까 업장이 그리 생기는 거예요. 그 집에 누구라도 하나가 똑바로 마음이 밝아버리면은 그 절대 그 집에 귀신이 못 붙어요. 절대 그 집에 귀신이 붙고 우환이 붙는 거는 그 집 식구가 전부 다 큰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업장이 탁 막혀버리면은 그 귀신이 자꾸 달라붙어요. 그래서 항상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면은 마치 밤에도 불 환하게 켜고 있는 논리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밤에도 대문 딱 열어놓고 주인이 방 한가운데 딱 불 켰나고 딱 앉아 버티고 있으면 강도가 오겠나 도둑놈이 오겠나 누가 오겠노? 아무도 못 오겠지요. 그런데 문 철통같이 잠가놨고 불 딱 끝났고 코 골고 자면
살 사람 말도 훌쩍훌쩍 다 뛰들어지. 그게 기도하는 원리고 참선의 원리가 거기 있어요. 알겠죠? 그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 중엄신이부터가 참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그거는 중심이 약하거나 그 마음이 삿대거나 하면은 귀신이 그때 침범을 해요. 여러분들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병이 있어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병이 있나 없나? 약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꽉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논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뛰다니도 안 자빠진 사람은 다행이라 갈기고 살살 갔다가도 자빠지면 먹고 재수가 없다고 하고 그렇지? 이 세상 똑과 같은 논리다 이 말이야. 땅이 어디 자빠지라 했나 엎어지라 했나 아무렇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자빠지고 안 자빠진 건 땅에 매이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매였어? 자기 자신에게 매였더라 그 말이야. 마음은 본래부터 밝은 논리야. 마음이라는 거는 밝은 논리입니다. 마음은 밝은 논리인데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면은 그 날이 뭐한 날이라? 잠자는 사람에게는 도둑놈이 오는 시간이고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뭐가 오는 순간? 병이 오는 순간이고 또 마음이 삿대면은 뭐가 오는 순간이고 귀신이 달라붙는 그 시간이다 이 말이야. 그 시간은 정해진 게 아닌 겁니다. 몸이 약하면은 병 오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코 골고 자면은 도둑놈 오는 시간이고 마음이 삿대면은 귀신 붙는 시간이고 마음 놓아버리면 뭐 하는 시간이고 그러면 그날이 연결 종전하는 나라야. 죽 사망하는 나라야. 하도 거룩하게 살다 갔으니까 축은해줘야지. 인생살이가 그렇게 거룩한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열 가지 원을 요거 잘 항상 이게 약방에 감초같이 자꾸 외우긴 외운데 뜻도 모르고 외우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만 10년 만에 이걸 내가 여기서 천수경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딱 항상 이 관세음보살 10대 원이라 해놓고 내 자신도 이렇게 원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무대비, 그 다음 관세음, 원화, 속도, 일체 중이지요. 그 다음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덕, 선방편이지요. 요거는 이제 위에서 불법을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의 눈이 떠졌더라 그 말이죠.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는 원화, 속도, 일체 중 이렇게 했죠. 가만 보니까 그 전에 눈을 뜨기 전에는 이놈의 자석도 믿고 저놈의 자석도 미운데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보일까? 저놈도 불쌍하고 이놈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놈 뿐이야. 그전에는 저놈의 자석을 좀 덩쳐먹어야 되겠고 저놈을 어떻게든 빼앗아 먹어야 되겠고 저놈을 한번 쭉 박아야 되겠고 다 그런 놈들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뭐가 된? 니는 죽고 내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소리였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어찌되노? 저놈도 이놈도 다 먹고 불쌍한 놈들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만 그때부터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지. 아까 했지요? 그러니까 원화 속도 먹고 일체 중이다 이 말. 원컨대 부처님, 저희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구제했듯이 그 말이야. 저도 부처님 법 의지해서 속도, 속도라고 하는 거는 빨리 달리는 게 속도가 아니고 속자는 그 빨리고 도자는 제도도자라 이 말이야. 알겠죠? 속도 빨리 제도하겠습니다. 먹고 중생 말이야. 그게 딱 붙지요? 그러니까 이 한문은 주로 동사가 앞에 와가 있으니까 주어가 뒤에 가가 있지요. 뒤에 말보다 앞에 먼저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라. 이유를 말하고 뒤에는 목적이 있지요. 내가 빨리 제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구? 중생 이렇게 되는 게. 그게 그래서 원하는 원한다는 말이고 속도는 먹고 늦출 수가 없어. 미룰 수가 없어. 그 말이야. 대자 대비로 보니까 미루고 늦출 수가 없어. 빨리빨리 해야 되겠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원화 속도
일체 중, 일체 중생이더란 말. 일체라고 하는 말은 따지고 남길 수 없더라 그 말이야. 어느 중생은 내 일만 니는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고 너는 천천히도 아니더란 말이야. 모조리 남김없이 빠짐없이 내가 다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은 다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이게 그때 전부 다 대자대비라. 그게 대자대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불법을 알고 눈을 떴을지 깨달았을지만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요? 그 다음에 먹고 워낙 조덕 선방편이지요. 요거는 이제 거기에 중생을 제도하되 워낙 조덕 먹고 조덕이지. 조덕이가 먹고 요거는 빨리 얻어야 되겠더라.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방편을 얻어야 되겠더라. 그 말은 참 부처님은 똑같고 똑같은데 복도 같고 수명도 같고 아는 것도 같고 같다만 하나면 딱 다 돼버리는데 이놈의 중생은 천차만별이야 아마. 자기가 난 자식도 전부 다 각각이지. 그런데 항차 남이야 말할 거는 뭐 있노. 하도 같아놓으니까 법 한 개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천 가지 만 가지 법을 동원을 시켜야 되겠더라 그 말이야. 그게 방편이다 이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원리를 알면 세상은 나도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 보니까 외통으로 살면 안 돼요. 알겠죠? 설사 내가 깨달고 알았다 하더라도 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여러 맞춰봐야 돼. 여기 통할 낀가 안 통할 낀가 그 말이야. 그러면 또 안 되면 또 다른 수단을 딱 꺼집어내는 길. 알겠죠? 사기 수단 나지 말고 저놈을 어떻게든 이 제도를 할 수단을 내라. 그걸 갖다가 방편이라 하는데 이 방편은 엄격히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성인군자가 쓰면은 좋은 방편이라 하고 사기꾼이 쓰면 그걸 갖다 무슨 방편이고 사기 방편이지. 그걸 악방편이라 그래요. 선방편, 악방편이죠. 그러니 불법을 알고 눈을 뜬 사람은 항상 무슨 방편을 쓰고 선방편을 쓰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반드시 무슨 방편을 쓰게 돼 있어. 악방편을 쓰게 돼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착하지 다 그러지. 내 마친 착한 사람이 나와봐라 샀지. 그거 다 말짱 거짓말이야. 왜? 지 스스로가 불법 아나 물어보면은 몰라 하면 니는 막 거짓말이야. 알겠지? 맞나 안 맞나? 왜? 눈을 아직 못 떴으니까 그 말이야. 거짓말이야. 눈도 못 뜯는 봉사가 우찌 남 제도하노? 심청이 아버지가 누구 팔아먹었노? 심청이 아버지가 외동딸 심청이 팔아먹었어. 왜 팔아먹었노? 눈 떨라고 가기로 봉사라서 정확하게 그래 해라. 그래서 봉사가 제 닭 잡아먹는다 속담도 있지. 그렇잖아. 몰랐는 놈은 지긴지 내긴지도 몰라. 그 다음에 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모르는 게 봉사의 원리야. 그러니까 봉사라는 말은 불교에서 무지몽매하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 왜 무지몽매했느냐? 부처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갖다 붙는 거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원화 속지 일체법 원화 조덕 지안 이 소리가 다 그 갖다가 붙다. 그렇게 내 착하다 뭐 흔히서 싸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들어 그걸 샀지? 그리고 또 더 한 수 더 뜬다면 내마치 착한 사람이시면 나와봐라 샀지? 그게 다 말짱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일체 그런 말 하지 말고 불법의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 그때쯤 갔으면은 지가 알아. 양심에 벌써 불법 눈은 못 떠도 불법 알면은 먹고 양심이 가책돼 그런 소리 안 해. 틀림없어. 참 불법 알면 참 재밌어요. 틀림없어.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66은 뭐 이렇게 했노? 36이라 이렇게 했어. 그게 뭐 틀림없다 소리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법을 제대로 알면 매사에 틀림없어져. 그러면서도 사람이 참 여유있고 부드럽고 그 말이야. 자비심이 나. 불법을 모르고 매사에 하면 그거는 참 골아픈 존재다. 그렇죠? 지만 똑똑이고
찌만 야무로 빠져가지고 어디든지 간 부딪혀 자꾸. 알겠지? 그러니까 갓똑딱이라 하지 그걸. 그렇게 알면 못 써. 그러니까 세상 법은 아무리 알아도 결과는 없고 갓똑딱이밖에 안 되고, 불법을 알게 되면은 밑에 원화 속도 일체중대지요. 그러더니 참 확실히 틀리지. 불법은 알면 알수록 자비스러워지고, 세상은 알면 알수록 못해지노? 영악해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게 참 묘하지. 그러면 쉬운 말로, 유행가 자꾸 부르면 마음이 기분 좋나 안 좋나? 저 노래방 가가지고 한 잔 먹고 그 춤추면서 유행가 실컷 부르면 나중에 돌아올 지게 끝날 지게 어쩌는 마음이 어떤? 어때? 어때? 허망하지? 그러면 안 간 게 낫나? 가는 게 낫나?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안 가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안 가는 그 시간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한 잔 먹고 떠들고 노는 그 시간을 염불한 게 낫나 안 낫나? 얼마나? 그건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 염불은 처음에는 참 재미없어. 망구에 무재미지. 망구에 무재미인데 자꾸 하면은 재미가 솔솔 나. 그래서 무재미가 먹고 진재미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예쁘다 말이 있어? 무재미가 진재미다 이 말이야. 그 재미있다고 하는 말은 세상 소리야. 세상에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쓴맛이 바쳐요. 여러분들 세상에 재미있다고 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맛이 무슨 맛인 거 아나? 그게 반드시 쓴맛이었어. 그래 조용필이가 부른 노래 안 했나? 사랑할 누가 아름답다고 했던가 사트나. 혼나지 혼나. 참말로 시급한다. 피눈물 왜 흘리노? 뭐 때문에 흘리노? 사랑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게. 부모가 피눈물 누구 때문에 흘리나? 남 때문에 흘리나? 자식 때문에 흘리나? 옳지. 이제 그럼 자식은 먹고 원수가 사랑이니까. 처음에 키울 때는 사랑이었는데 분명히 나중에는 열에 아홉은 아이고 자식이 먹고 다 해봤구나. 해본 게 아니라 다 당해봤구나. 시급했지. 참 시급했을 끼야. 그러나 때는 늦었어. 왜냐? 청춘 다 가버렸어. 내 인생 다 가버렸어. 그 힘있고 그 창창할 때는 그게 다 쏟아부어버리고 난 뒤에 정신 차렸을 때는 아림풋이 보여. 뭐가 보이노? 염라대왕의 아림풋이 보인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 양심으로 딱. 그래서 불법을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불법은 처음에는 참 입에 가시가 들어간 같이 어설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할수록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을 얻으면서 내가 살 길은 이 길이다 싶어 그리 돌아가는 겁니다. 염년무망 억자지어 하고 즐기 구견 놈이 타하라 일조 홀떡 정진낙하면 도용 형점 상부울리로다 나 무아미 타불. 그래서 염념이 항상 있지를 말아라. 급할 때나 아쉬울 때나 엄마 찾지 말고 그 말이야. 간센보살도 부처님도 지장보살님도 어느 보살님들도 항상 마음속으로 딱 오매불망 그게 임생각이라고도 하듯이 딱 그렇게 있지를 말아라. 있지를 아니
그렇게만 잊지를 말고 자꾸 찾으면 되지. 언제 좀 부처님 칭견할까? 아까 그 기다리지. 절대로 말하라. 그 말이야. 그 뒤에, 어? 대체적으로 그 기다리지요. 불법 모르면은 이거 다 기다린다고. 절대 기다리는 그 마음은 헛방이야. 오직 다만 오로지 자꾸 연만 할 뿐이지. 아이고, 어째 좀 부처님을 좀 칭견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다,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부처님을 자꾸 염하다 보면은 어느 날, 어찌 될까? 터진다? 아까 터진다 했지? 그러니까 자꾸 터진 소리 자꾸 해놓으면 재미없으니까 이때는 뭐 있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팍 터져나가면서 시원하게 느껴져요. 물론 느낌이 다 달라. 이럴 때 표현을 하자면은 뭐인가 고마마 확 씻겨 나가는 느낌이고 뭐인가 확 밝아지는 느낌이고 뭐인가 깨끗해지는 느낌이고 또 아까 말대로 뭐가 툭 터지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딱 되면은 그만 막 거꾸로 무궁나무로서도 까딱 없어. 알겠죠? 그 뒤에 그런 소리라. 그때 전에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한 생각 놓치지 말고 안전하서나 그 말이야. 부처님 생각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네 개 했어요. 10개 중에. 다음 달에 안 오면 지만 손해니까.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 어제 그제는 뭐 조상 천도한다고 막 빡빡하게 밀리가지고 저기도 앉고 저 뒤에도 앉아가지고 용천 해뒀더만. 죽은 조상 그거 웬만하면 또 방둥이 차도 쪼가 보내버려야지 말이야. 그 얼마 있다가는 진짜 집에 우한이 보통이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그 조상이 골아픈 조상이지만은 염불을 안 하고 자기 눈 못 뜨고 가면 지도 똑같은 먹고 똑같은 귀신데 그 큰일 나.